슬픈 얘기 삼. 언제까지 10개 채우고 가나요? 요건 우리 작가분께서 이 준비해 주신 질문인데 네. 야 이거는 거의 무슨 어떤 거 고희 콘서트 때 서로 여쭤볼 만한 것 같기도 하고 뭐지 돌이켜보면 두 분은 어떤 파트너였다고 보십니까? 그렇구나.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제일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. 아, 제일 좋은 친구다. 네. 저는 친구도 친구지만 이런 파트너 또 없다. 아마 저 친구 아니었으면 예. 이렇게 오랫동안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래요. 남편분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. 아닙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아, 데뷔 10주년 맞아서 10주년 기념 앨범이죠. 그러니까 새 음반도 발표를 하셨습니다. 네. 앨범 제목이 스티로 차일드. 네. 아직 애요? 뭐 이런 건가요? 애요? 아직 애요? 아직 애요? 뭔 질문이? 아직 애요? 뭐 이런 에요? 느낌인데. 자,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음반인가요? 의미 얘기해 주세요, 은주 씨. 의미 우선 저희가 타이틀이 어른처럼 생겼네 산책의 미학 두 곡인데요. 어른처럼 생겼네를 우선 좀 영문으로 바꿔봤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스티로 차일드가 굉장히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맞는 말이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걸 하면서 앨범을 전체를 들어봤는데 다 이게 관통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. 네. 그래서 많이 발견하기도 하고 저희 모습 속에서. 어떨 때 나는 아직 아이인가 보다 뭐 이런 느낌이 드나요?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좀 어려운 일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좀 직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. 회피하고 싶은 거. 그렇죠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자 지금 노래를 들어가야 한다고. 네. 자 이번 더블 타이틀곡 중에 하나인 산책의 미학 들어볼 텐데 이 곡은 윤두 씨 작사 작곡이고요. 네. 산책을 자주 하시나요? 네. 그래요. 좀 유심히 한번 굉장히 짧고 좋은데요. 유심히 들어보겠습니다. 산책의 미학.